이대로 호텔로 들어가야 되는데 객실용 엘리베이터 타고 멋 모르고 도전장을 내민 6명의 신입 셰프들 직원 출입고 직원들만 화려한 모습 뒤에 숨겨진 셰프들의 지하세계 이런 공간이 있는 줄은 몰랐겠죠? 오, 야. 미로 같아 안녕하세요 우와, 세탁소 오. 동준과는 달리 상민 셰프에게는 과감히 큰 도미를 맡기는데요 한바탕 폭풍이 지나간 후에야 군기가 바짝 든 것 같습니다. 다들 웃음기 없이 일에 열중하는 모습인데요. 이제야 비로소 1분 1초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호텔 주방이라는 것을 실감한 모양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호텔 주방에 잘 적응해가며 멋진 셰프가 되는 날을 기대해봅니다. 드디어 이탈리아 팀의 카리스마, 서경훈 셰프의 1대1 밀착 트레이닝이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이본 셰프, 잘 버텨낼 수 있을까요? 마늘 가져왔죠? 네. 마늘은 예, 오마십시다. 예. 무섭게 다그치기만 했던 선배의 따뜻한 한마디에 긴장이 풀린 걸까요? 하지만 이내 눈물을 거두고 차근차근 마음을 다잡는데요. 이본 셰프 그 근성을 응원합니다. 멋진 셰프가 되는 날까지 화이팅입니다. 자, 드디어 첫 특훈이 시작됐습니다. 본격적으로 내일 대결을 위한 칼 연습에 돌입했는데요. 그런데 영 불안불안합니다. 드디어 뷔페에 올릴 양팀의 창작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데리야끼 소스로 맛을 낸 연어 스테이크, 삼선 연두 야끼. 회를 밥 위에 살짝 올려 떠먹게 만든 회컵밥. 악어 고기를 완두콩 스프에 빠뜨린 악어 늪에 빠지다. 그리고 한치 앞두모를 에피타이저.